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장 본부장님 나오실 시간인데 왜 이프로 자꾸 그 저 장 본부장님 기다리게 하냐고 혼내시네요. 아닙니다. 그 시간을 네. 원래 이제 미국이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래서 네. 오늘은 10시 반에 꼭 그렇게 마무리하고 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일단 좀 느긋하게 그, 하려고 하는데 네. 제 역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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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뭘 좀 공부할까요? 일단 아마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말 사이에 조금 마음이 네. 불편하기도 하고 좀 괴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 좀 빠졌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예, 테슬라가 이번에 S&P 500 편입이 불발됨으로 인해서 사실 네. 그날 장 끝나고 시간에서 한 8, 9% 테슬라 빠졌죠. 예, 빠지는 예. 물론 이제 내일 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말 사이에 썩 뭐 좋은 뉴스는 좀 없고요. 예, 약간 좀 안 좋은 거 간단히 한번 지난주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난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갛네요. 네, 예, 빨간데 전일자 빨간색보다는 훨씬 나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애플이 플러스 반전했고요. 여기는 네. 나와 있지 않지만 테슬라도 플러스 반전했는데 일단은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밸류 쪽에, 그러니까 금융 쪽에 보시는 것처럼 금이라고 써져 있는 아래쪽 왼쪽 하단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밸류 쪽에 주식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밸류, 그다음에 백신이 역시 키워드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밸류는 굳이 저퍼, 저 PBR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해서 뭐 금융, 에너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관련 주까지 뭐 카지노가 됐든 항공주가 됐든 같이 덩달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백신은 꼭 희망적인 상황보다는 희망 고문이라고 좀 약간 반전된 그런 모습,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것이냐 이런 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의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좀 반전됐다는 것이 지난주 특성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다우가 1.8% 성장에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이 2.3%, 나스닥이 3.3%로 1, 2, 3을 차지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다시 한번 연중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흐름을 반전됐습니다. S&P 네. 500은 6.1% 연중이요. 나스닥도 26%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약간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나스닥이 하락이 좀 심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역시 8%가 빠지면서 역시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지네요. 이게 나스닥 빠지는 바람에 신경을 잘 못 쓰고 있기도 한데 여전히 지금 유가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늘지 않고 있고 사실은 이제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일상으로 된 복귀를 많이 기대하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가는 좀 안 빠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는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던 월가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겨울쯤에 되면 좀 반등하지 않을까? 나는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신규 일자리 수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게 금요일자 뉴스인데 고용지표 나왔었죠. 예, 나왔습니다. 예. 금요일자에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132만 건 신규 일자리 수가 그런 거죠. 근데 140만 건이 나와주면서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시장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워낙 장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실 이제 실업률은 9.8% 예상에 8.4%가 나와주면서 역시 잘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월 달에 빠졌던 게 2,200만 개 빠졌거든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예. 숫자가. 아직까지 회복이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다 그 일자리 숫자 회복될 거냐 아니면 일각에서는 구멍 생길 거냐. 예, 일각에서는 거냐.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네. 약간 안 좋은 얘기 그런 톤이 좀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톤이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200만 개가 없어졌는데 회복하는 게 오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패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두고 봐야겠지만 하여간 고용지표 잘 나왔지만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작년 이맘때는 있다가 올해는 없고 내년에도 없는 분들이 꽤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수백만 그렇죠, 명이.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실업자 수가 네. 지금 100만 건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예. 물론 80만 건 나왔지만 지난주에 한
원래 한 20만 건대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고용이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실업자 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시겠지만 그 보통 그 접대 서비스 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쪽에 지금 일자리가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여기는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어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적응을 하든 그게 없어지든 뭔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아니 레스토랑에 일주일에 두 번 가던 분이 다 두 번 갈 거고 그러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면 일자리는 생길 것 같은데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나. 예, 그렇죠. 되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뭐 코로나가 지금 거의 회복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참. 예, 아,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뉴스인데요. 지금 나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일자 지난 금요일이죠. 장 끝나고의 테슬라의 모습인데 그때만 네. 해도 6%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S&P 500의 기존의 HR 블럭이라는 회사, 그다음 콜스 코티가 빠지고요. 네. HR 블랙은 그 세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바꾼 회사입니다. 콜스는 백화점이고요. 코티는 화장품 회사인데, 그러니까 빠지고 SC 저기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네. 파라다임 반도체 기업이고요. 카탈런트라고 하는 헬스케어가 들어가면서 결정이 끝났는데 예, 테슬라는 이번에 못 끼는 걸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을 하시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아마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장 끝나고 한 7% 정도 빠졌는데도 더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날 정규장이 아니고요. 장 끝나고 네. 그러니까 정규장에서 올랐죠. 우리 올랐는데 예. 장 끝나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그렇죠. 모습 보이는 예. 예.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로 장이 열리더라도 네, 예,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S&P 500에 대한 목표치가 새로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 10개월 안에 S&P 500 지수가 3,800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했고요. 올해는 3,600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이거 귀 안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이 잘 보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팽배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가 바로 그건데요. 보신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S&P 500 지수의 EPS를 감안했을 때 얘기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130 이게 이제 평균 EPS거든요. 주당 순이 네. 보시게 되면 21% 하락이었는데 2021년에는 $170가 되면서 3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반영시켰더니 3,8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2020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시장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또 배당을 포함하면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배당 일단 빼고요. 순수하게 지수만 보게 되면 올해 3,600, 2021년은 3,800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주당 순이익이 165 2019년에 165였고요. 예. 올해가 130이니까 21% 올해는 떨어졌다가 예, 내년에는 회복하는데도 170이면 2019년 수준과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2019년에 S&P 500 지수와 예. 2021년에 예상치를 보면 2019년이 훨씬 2019년보다 한 20% 정도 높게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네, 그렇죠. 이건 왜 그렇게 이익 수준이 비슷한데 왜 S&P 주가는 더 높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할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동전을 넣으면 네. 캔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캔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멀티플 예, 그냥 멀티플 주어 주는 거고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네. 지금 보시면 -21에서 30을 더하면 딱 11 나오잖아요. 네. 정확하게 11을 넣어갖고 3,800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계산적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3,800까지 아니지만 네. 올라간다고 보는 거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주요한 기업들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예, 제가 얘기했던 빛이. 빛이 해변이 아니고요. 네. 뱅크 지난주 금요일자의 종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번. JP모건 체이스가 2.16%, 뱅크 아메리카가 3%, 시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2인데요. 디즈니가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올랐죠.
식스플래그스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공원 이벤트를 진행하는 회사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뱅크 엔터테인먼트가 올랐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코로나 피해주라고 불렸던 것들이 그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뭐 하는 회사인지 공연 했습니다. 공연. 뭐 서커스 이런 건가요? 서커스가 아니고요. 뮤지컬? 약간의 그 BTS? 아. 예, 그런 거. 그런 거 뒤에서 공연하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진행하는 공연 인프라 같은 거 제공해주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완전히 꽉 났죠. 그렇겠네요. 예, 손님도 예, 받기 예. 어려우니까. 식스플래그스는 혹시 놀이공원입니다. 아주 그 막 위험한 이렇게 타는 공원, 아, 예, 예, 테마파크. 우리를 예, 치면 롯데월드나 예, 에버랜드 같은. 예, 예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워낙 못하니까 아주 끔찍한 놀이공원인데 여기는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다음 어디로 오세요? 아 저는 그 이거 있잖아요. 예. 롤러코스터. 총력 노차 열차인가 예, 있잖아요. 타면 예. 막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다 누구나 비슷해 예, 그렇죠. 그게, 예.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타는데. 똑같은 느낌을 즐기는 예, 분이 예. 있고 즐기는 분도 계시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은행이 올랐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죠. 네. 보시는 것처럼 또 항공 A가 항공이거든요. 근데 항공이 제트라고 하는 항공 ETF가 올랐고요. 네. 델타도 올랐고 아메리카 에어라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카지노, 네. 카지노 회사도 올랐습니다. 보시면 라스베이거스 센즈가 2.63%, 윈리조트가 0.41%, 카니발 크루즈죠. 예. 5.4%가 많이 올라갔고요.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쨌거나 지금 이제 눌레트 종목들이 올라온 건데 빅파이브가 빠진 거에 상대적으로 좀 보이겠죠. 네. 네. 그다음 종목 보시면 네. 호텔입니다. 호텔 H죠. 하이어트 호텔이 3.24%, 그다음 메리어트 호텔이 1.68%, 네. 힐튼이 3.24 올라오면서 지금 그림 보시면 혹시 이 배경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혹시 보시면 이거 호텔에 욕실에 넣어주는 수건인가요? 예, 네, 요거 네. 요거랑요 앞에 그림 보시면 요게 제가 항공 얘기할 때 헬리콥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배경화면이? 예, 제가 이제 항공을 치잖아요. 에어라인이나? 네. 치면, 예. 자동으로 그 예, 저는 인식해서. 글씨만 넣은 것 뿐이지, 네.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이미지는 제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오. 예, 그런 아주 훌륭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한 회사라고 좀. 소프트웨어 이름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365? 예. 그게 이제 예전에 쓰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들어있던 그 이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워드인데 워드를 내가 이제 쓸 때 예. 글자하고 이미지만 넣으면 알아서 바꿔주거나 글자만 넣어도 그 연상되는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작업할 때 상당 시간을 줄여주는 예, 그런 좋은 기능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본부장님 이게 요즘 이제 컨택트 종목들 예. 이런 것 좀 이제 바이러스 괜찮아지면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반등하면 항공주들은 그래도 별로 못 오르고요. 근데 이거 이제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카니발 이런 거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죠. 그 왜 똑같은 컨택트고 똑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왜 이 친구들은 먼저 많이 오르고 다른 거는 잘 못 올라요? 그 차이는요. 예. 바닥에서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게 크루즈가 훨씬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한 60%?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지 올라오는 것 뿐이고요. 예.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냥 원래,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온다. 원래 변동성 예, 큰 친구들이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호텔을 보여드린 호텔도 지금 제가 호텔을 딱 치게 되면 뒤에 그 수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되게 재밌고 신기하셨나 예, 봐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하면서 야 진짜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를 인식한다는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5.77%, 6%, 7%까지 빠지는 모습을 최근 이틀간에 예, 낙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은 빠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밸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 금융이나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고 저 PBR이 올라와야 되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약간의 그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고 그냥 많이 빠진 게 올라오는 시장 네. 지난주 한 주의 흐름은
근데 이 시장이 이런 게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올라와야 정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예. 에너지, 그다음에 예. 특히 저퍼, 저 PBR. 그러니까 PER이 한 10배 정도 나오는 특히 대표적인 네. 게 금융주 같죠? 금융주들. 예. 그것도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기업들. 왜 그들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보세요? 시장 항상 보게 되면 성장과 밸류가 같이 엇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강하면 얘가 빠지고 얘네가 먼저 움직여야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 이제 외박 그 외 종목도 올라오는데 예.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성장주가 빠지면 밸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밸류보다 약간 못한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항공주, 크루즈, 호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언택트 컨택트의 시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원래 개인의 비중이 미국에 보게 되면 18% 정도 했거든요. 네. 전체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올해 한 25%까지 늘어났어요. 개인 투자 예. 비중이 개인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들이 흔히 얘기해서 테크니컬을 분석하면서 매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전 거예요. 예전 참고서 안 읽고 그냥 예, 요즘 감으로 맞습니다.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약간의 버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약간의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종목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이 더 많이 올라야 되고 에너지가 조금 더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는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죠. 근데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수요가 에너지는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 기업들은요, 배당도 잘 주고, 네. 또 특히 이제 그 기름에 대해서 유가 빠지는 거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기업들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사실 엑슨모빌이 만약에 이번에 다우에서 빠지지 않았으면 저는 반등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배당을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빠지면서 또 한 번에 이제 또 악재가 터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불운한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혹시 퍼센타일 혹시 계산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퍼센타일. 몰라요. 이건 뭐냐면, 네. 그, 10, 텐스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위 10개 기업들. 네. 하위 10개. 여기 90이면 상위 10개. 그러니까 네. 하위 밑에 90개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네. 하위 10개 기업들이 마이너스 21%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위라고 하는 건 주가 상승률 하위입니까? 예. 꼴등에서부터 10개. 예. 예. 그다음에 꼴등 11개부터 20등까지는 11% 하락. 재밌네요. 예. 예. 30개 기업은 5% 하락. 40개 기업은 1% 하락. 50개 와야지만 제로입니다. 제로. 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4, 5, 6 아니 5 5, 6, 7? 아니, 7, 8, 9네, 7, 8, 9. 네. 예. 3개월 동안 본 건데요. 보신 것처럼, 근데 60으로 보게 되면 4%. 그러니까 상위 40개 기업이죠. 상위 30개 기업 70은 10% 수익률. 그 다음에 80, 상위 20개 기업이죠. 19% 상승. 네. 상위 10개 기업은 35% 상승입니다. 근데 보면 S&P 500이 동일기간 동안 9% 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가르쳐 볼게요. 아.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요쯤. 네. 여기 9%죠, 여기가. 예, 여기가 9%니까 쭉 보시게 되면 이만큼 대략 한 60% 기업들이 여전히 기구 있다. 못했다. 예, 평균도 못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 기업만이 S&P 500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뽑으면 이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는 건 거죠. 최근에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죠.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년을 치게 되면 네. 70%가 S&P 500을 상회하거든요. 근데 1년이 아니고 이 팬데믹이 거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소수 종목만 예, 많이 그렇죠. 올라서 이 예, 상황이다 예, 이 말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상승의 대부분은 소위 30%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네. 견인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못 가고 있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과연 70, 80, 90에 들어가는 종목만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네. 물어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매우 한쪽에 기울어진 시장이고 그 기울어진 시장들이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아마도 여기서 보시면 꼴등 안 오른 20등 예, 많이 빠진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면서 아까 왜 그런 종목이 올라갔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 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주로 올라가는지 예. 사람들이 손 이쪽으로 나갈 거라는 예, 거죠. 그렇죠. 뭐가 보다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본부장님 요거 설명을 해 주실 때 앞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왜 오르는 아주 소수만 오를까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게 스타일이 달라져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진 종목에서 더 기회가 있을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고 거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너무 돈 버는 회사와 돈 못 버는 회사가 갈렸죠. 그냥 예. 예, 완전 갈려진 거예요. 망하는 사람 많이 망하고 예. 있고. 근데 예. 사실은 팬데믹 터지자마자는 몰랐어요. 애플이 갈지 못 갈지. 근데 네. 터지고 나왔더니 집에 많이 계시고 재택근무가 이제 다 정상화되고 원격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그쪽 돈이 몰린 거죠.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시장이 20% 차지하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끌었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 구글들이 시장을 이끄는 게 딱 보이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3개월 동안에 애플이 48%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 기업이 끌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퍼센테일로 보게 되면 애플이 밑에 93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등이죠. 네. 7등. 상위 7등. 그러네요. 예. 예. 보시면 쭉 상위에 랭크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들 기업이 시장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네. 이게 이렇게 왜 이들 상위 20%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뭐 상상하기에는 실적 좋아지는 것들이 이들밖에 없어요. 이든 아니면 요즘에 트레이딩하는 그런 트렌드가 그냥 오르는 거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즉 기계가 트레이딩하는 게 많다 보니 더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든 그렇기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 있는 거죠. 예. 집에 있으면 물건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쇼핑해야겠죠. 그렇죠.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을 시켜서 통해 시켜야겠죠. 저 같은 경우 집에 있다 보면 옛날 추억이 그립죠. 네. 옛날 사진을 봐야 되는데 보통 좀 페이스북을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이 네. 검색하려면 보통 이제 물론 네이버도 있지만 구글을 해야겠죠. 또 아까 얘기했지만 MS는 누구나 다 보는 회사잖아요. 네, 네. 키면 나오는 거니까 피해 안 받고 오히려 예, 더 사람들이 예, 눈길이 그렇죠. 더 많이 예, 그렇죠. 가는 회사들이 예. 아주 소수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집에 있으면 눈에 띄는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또 한 가지 넷플릭스 보겠죠. 네. 그다음 넷플릭스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더 장착시키거나 아니면 PC를 바꾸거나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넣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네. 우리 특히 젊은 층들의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업을 산다는 것밖에 없죠. 이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네. 혹은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손이 자주 가고 눈길이 자주 가는 기업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죠. 소수로 집중됐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코로나가 만약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완전히 다른 시소 될까요? 그러면 이미 이제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좀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금 많은 하나 아마존만 설명드리면 아마존이 수많은 오프라인의 소매점 이익을 다 가져간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 풀린다 그러면 이제 진짜 가서 한번 내가 물건을 보고 그렇겠죠? 사겠죠. 예. 뺏어 먹는 시장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크적던 종목들이 만약에 팬데믹이 끝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 좀 빠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전 내년에나 돼야 그렇다는 분들이 예, 많다고 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 귀족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배당 귀족주. 예. 배당 많이 주나 봐요. 매년 배당을 25년 동안 올리는 기업들한테만 주는 이름이거든요. 아, 예. 상승. 근데, 배당이 예, 상승. 예.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55개 배당 귀족주도 시장 순위보다 못한 종목이 무려 33개나 됐습니다. 요즘은 참 배당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찬밥이에요. 왜 찬밥일까요? 설명을 한다면 예.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설명도 합니다만 예. 시장의 패션이 전혀 달라서 그냥 소외받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네. 일단은 기대 수익률이 지금 시장이 한몫 잡는 시장이라는 생각 시각이 굉장히 강해요.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기대 배당 수익률. 주 사서 예, 20% 예. 먹을 거면 나 예, 주식 배당 안 해, 사서 이런. 지금 뭐 3-4% 먹느니 네. 잠깐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나? 이런 시각이 심해져 갖고 지금 배당을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배당 삭감도 있고 중지된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좀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배당 귀족주도 시장 순위보다 높은 종목이 무려 33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엑슨모빌이 가장 안 좋고요. 쭉 보시면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 흔히 배당 주지만 네. 예,
사람 못 박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좋은, 예전엔 좋았던 회사 중에 많이 빠졌네요. 네, 엑슨모빌, 쉐브론, 월그린스 부트 얼라이언스 등등. 이거는 매우 안 좋은 불량한 상황으로 보세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시장이 배당주 먹을 나 여유 있지 않아 더 많이 먹어야 돼라고 하면 공격적이고 탐욕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트렌드라기보다는요. 네.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향이. 근데 지금 성향이 만약에 내가 뭐 은퇴를 생각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나는 진짜 약간의 너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는 분들은 배당을 하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격적 하는 거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를 하면 좋은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하시면서 네. 성장주의 흐름을 꿈꾸시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뿐입니다. 그건 예, 충돌이죠. 예, 그래서 예. 그걸 만약에 잘 분리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배당주를 사기가 딱 좋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배당은 예.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배당 기족주 같은 게 배당은 그대로 주고 매년 올려주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주식을 판다기보다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요도 종목보다는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하면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거. 시장 순위 이긴 종목 22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월마트가 있고요. 월마트, 그다음에 저가 얘기했던 뭐 캐터필라, 네. 그다음에 P&G 같은 기업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도 매수하시면 조금 덜 소외된 네, 배당주들. 자, 끝으로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상위 30%에 투자하느냐, 하위 60%에 투자하느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번 주말에 네. 보신 것처럼 지금 꼴등에서 10번째 기업들은 PR이 7배밖에 안 해요. 아, 네. 이건 주가 상승률 꼴등. 예, 네, 그렇죠. 22 종목들은 9.9배입니다. 이 접어주, 접어주. 네. 근데 위로 갈수록 상위 랭크 종목들은 아마존이 지금 140배거든요. 네. 맨 위에 있겠죠. 87배. 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근데 선호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걸리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아래쪽 선택하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그런 카지노, 항공주, 네. 여행 관련 투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네, 그래서 매수가 약간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뭐 추천하지 않지만 어쨌든 월가의 분위기 그러던 것도 말씀드리고요. 접어주들 내지는 네. 뭐 낙폭 과대주들. 네, 맞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왜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교통국에서 미국 교통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항공 여행객 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90% 이상이 감소했죠. 전년 동기 대비. 네.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얼마나 반등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67.2%거든요. 마이너스. 반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여행객 숫자죠. 그렇죠? 여행객. 여행객 다니기는 숫자. 다니는데 거의 안 다니는군요. 거의 지금 빨간색 수치를 딱 보게 되면 7월부터 9월까지 그나마 여행 가는 시즌이거든요. 보신 것처럼 여행 거의 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는데 곧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자꾸 항공주 들썩들썩 지금 이제 왜 항공주를 이런 여행객을 항공주 기준으로 하냐면 서베이가 나오게 되면 제일 백신이 나오고도 늦게 갈 여행이 항공입니다. 항공. 그래요? 예, 좁은 비행기 타기 싫어서 미국은. 예,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 그다음에 카지노는 뭐 솔직히 사실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순위를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갈 때는 레스토랑, 커피숍, 예, 이렇게 나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예. 항공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거죠. 찜찜하다. 내가 모르는 분하고 타서 한 20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 거기서 뭐 기침하게 되면 그렇죠. 다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항공주가 만약에 진짜 제가 보기에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서는 네. 정말 반등이 쉽지 않은 그런 좀 수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델타 항공 주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반토막이네. 아직도 반토막이네.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저기 있겠네 이런 생각 가끔씩 하는데 아직 멀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한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델타 항공만 제가 여기서 딱 보시면 네. 혹시 이 화면을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쭉 보시면 EPS가 보일 거예요. 예. EPS 보실까요? 2017년에 4달러 95센트였고요. 2018년
5.67입니다. 네. 2019년 7.30인데 좋은 회사였군요. 2000, 그렇죠. 엄청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엄청 좋았고요. 사실은 비즈니스는 다 이걸 탔으니까 네. 2020년 보십시오. 2020년. 이거야 뭐 손님 없으니까. 네. 마이너스 12.8이거든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고요. 2021년 가야 1.45입니다. 2021년 가야지 3.75. 과거의 반밖에 안 돼요. 아, 네. 2, 3년 지나도 네, 그렇게 여행 출장 그러니까, 안 다닐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빨라지는지를 보고 매수에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코로나가 극복되고 여행이 시작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트라우마까지도 사라져야 하는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에서 하나 뛰고 하나 안는다고 그러면 네, 예. 그것도 비싸지는 운임 항목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누가 끌어가느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단 타는 항공 고객들한테 물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타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뭐 10시간을 가는데 한 자리 띄운다고 괜찮고 안 띄운다고 안 되고 그래도 어차피 가면 될 거면 다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는 이렇게 좀 일단 보게 되면 어쨌거나 2018년 때 반밖에 안 된다. 2020년 가도. 그러네요. 전망치가 네, 빠르게 네, 상승하지는 네, 못하네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데는 다 뭐 그럼 빠르게 상승해요. 예를 들면 뭐 네. 다른 데는 카지노 뭐 유람선 네.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크루즈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즈. 네. 카니발인데요. 역시 EPS 보시게 되면 2017년 3.59부터 4.44, 4.3이 갔다가 예. 2020년 마이너스 11.5까지 갔다가요. 여기는 2021년이 돼도 역시 마이너스 2.8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제 아니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안 특히나 이제 그 이런 거죠. 무슨 뭐 버킷리스트?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타보자라는 거지. 네. 굳이 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위험한 예, 거 굳이 예, 뭐 예. 필수품도 아닌데 왜 해? 하는 예, 그렇죠. 생각으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가야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0.61로 되기 때문에 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선사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카지노 라스베가스 센즈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3.54에서 3.07, 3.50 하다가요. 2020년 마이너스 1.43 갔다가 그나마 좀 낮죠 이건. 여기는 빨리 반등하네요. 예, 빨리 반등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카지노는 간다 사람들이? 아주 심한 중독성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이거 아, 리포트 가는, 예 리포트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 이거는 예. 중독성이라 그러니까, 생필품이다. 예, 그렇죠. 이거를 수많은 뭐 미래 가치를 그 멀티플을 끌고 하는 걸 제가 말 쉽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유독 그 왜냐하면 이들의 매출의 거의 절반은 제가 일반인의 예. 시각에서만 너무 접근했습니다. 이들의 예. 매출 절반은 거의 저기서 나오고 마카오에서 나오거든요. 마카오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워낙 중독이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좀 빠른 거. 2년 후면 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결론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 급락하잖아요. 네. 급락하고 그걸 모아 포함해서 시작되고 총 9개월 동안은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조정을 받는데 이 표가 뭐냐면 그 조정 받는 폭에 5%가 몇 번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보시면 1982년에 5% 이상의 조정 횟수가 두 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예, 그렇죠. 급락이 두 번 나왔다. 처음 9개월 동안. 예. 처음 9개월 동안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다가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 9개월 동안 1987년에는 네 번. 네. 2002년에 네 번. 2009년에 세 번. 올해 지금 두 번이에요.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더 나올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과도한 하락은 아니다. 그냥 통계적인 하락 정도다. 아 원래 이런 거 가끔씩 예. 있어 원래 예. 그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원래 그랬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원래 그랬어. 다만 너희들이 너무 올라가는 것만 기대했고 올라가는 종목만 좋아했고 네. 그들만 포악 샀고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지 원래 빠져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과도하게 더 빠진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한 번 5% 이상이라고 그러면 뭐 우한이니까 네.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균 5% 이상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쓰신 분은 적어도 올해는 더 안 나올 것 같다고 이제 하신 거네요. 예, 했지만 저는 뭐 못 믿고요. 일단 통계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걱정할 시장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승을요. 3월에 2월에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체크해서 올라가는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뭐 가파르기도 가팔랐지만 단기적이기도 하고 한 번쯤 뭐 나올 만한 때도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점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그렇지 느낌이 오는데 더 길게 보시는 분은 그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거 다 계산한 상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가파르고 힘드네요 하는 느낌이 좀 가는 듯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빅5만 보면서 오늘 자료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빅5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5를 이게 닷컴 버블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빅5인데 그때는 2000년도였으니까요. 그때 1등이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오라클, 루센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루센트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때 당시에 이들이 15.8%의 시장 기여도로 보였는데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PER이 뭐 55배, 116배, 39배, 103배, 그다음에 뭐 33배 당시에 이렇게 당시에 나왔어요. 예, 당시에. 예, 예. 지금 보시면 아마 애플이 36배, 아마존이 116배, 나머지는 대부분 다 34배, 네. 37배. 과거보다는 덜 버블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굳이 비교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이 버블이 맞는데. 반드시 이익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익 없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약간의 쉬어가는 틈이기 때문에 조금 쉬엄쉬엄 가면서 다시 한번 이들 기업을 지켜보자. 그러게요. 그 뭐 그런 빅5의 뭐 PER 같은 거라든가 최근에 금리 낮아진 거 생각하면 그거는 뭐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틈은 못 찾고 있어요. 사실, 네.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 들어간다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왕이면 바닥에서 한 30등 하는 거 PER 낮고 네. 많이 못 올라간 거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회복하는 데 시간 걸리는 시간은 지금부터 2년, 3년이 걸리는 거고요. 근데 이들은 이미 네. 회복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더 커지겠죠.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네. 의외로 넘지 않다.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들 기업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아마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조금은 소외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외된 배당주들 중에 아까 뭐 괜찮은 것들 조금 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담고 빅5도 담으면 좋은데 좋죠. 예. 돈이 없어서 빅5를 좀 덜어내야 배당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면 그걸 덜지는 말아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스타일이거나 네, 자금의 목적인가. 뭐 그렇죠. 뭐 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네. 만약에 돈이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네. 현금이 좋아지면 하시면 되고 굳이 뭘 팔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파는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크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었겠죠. 아니, 이제 팔고 나서 빠지면 좋은데. 네. 제일 열받는 게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이제 저희 세미나하면 팔고 나서 오르는 예, 거예요. 그게 진짜 열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따라잡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 못 사는데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팔았는데 다음 날부터 올라가면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난다. 너무 열받아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팔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고 또 돈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한번 배당주 사보시는 게 좋은데 네. 가장 먼저 살 종목은 프록터 갬블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프록터 앤 갬블. 네, 헤드 앤 숄더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또 역시 갬블이군요. 네, 그렇죠. 뭐 남자분들 면도하지 않습니까? 면도기 다 거기 거니까 네.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배당 쪽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요. 네.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주지만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뜻이잖아요.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당 수익률을 치게 되면 적어 보여요. 그렇겠죠. 배당금만 예. 보면 큰데, 그러니까 이제 착시 효과를 좀 그걸 좀 걷어내야 된다. 순수하게 배당금이 증가하는 부분 봐야지 주가 올라가면서 배당 적어 보이는 거는 그건 별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서 투자하시거든요. 네.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배당이 커지는 것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빠져도 이들 기업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가져가면 저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스닥이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마사요시 손에 그 콜옵션 사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그냥 콜옵션은 지금 좀 있다가 이제 혹시 이제 CNBC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혹평에 아주 그냥 도배입니다. 도배. 예.
그분이 아, 이제 소프트뱅크 예, 문제 한 있다. 40억 달러를 이제 콜옵션에 투자해 특히 기술주에 투자가 뭐, 장난이냐? 예, 그래서 예, 했는 건데 네. 이제 아마도 많은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 딱 얘기했습니다. 카지노냐? 예. 소프트뱅크 카지노 회사가 똑같은 거고 네. 소프트뱅크 앞으로 이제는 해치펀드 회사를 불러야 된다 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장을 이끌어갈 때 큰 메이저잖아요. 네. 메이저인데 너무 투기적인 어떤 수익성만 본 예. 그것도 너무나 사실 이제 벌었으니까 끝난 거지만 솔직히 만약에 시장이 거꾸로 갔으면 상당히 크게 아팠 수도 있잖아요. 그 평가에 네. 대해서는 뭐 동의하기도 하고 네.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의 결과보다는 네. 그 행위 예. 그 행위 자체에 상당히 많은 그렇죠.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돈을 벌었더라도 저 회사는 불안하고 맞습니다. 저 손정희 씨는 뭔가 기대를 저버렸다는 건 네, 이해가 맞습니다.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그게 이제 이 사건이 아무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프트뱅크에 대한 실망 이거는 별도로 치고 그게 변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분석 중에는 그 콜옵션을 많이 사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 콜옵션 매도한 쪽에서도 이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실물을 많이 사놨을 거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른 게 뭔가 미래에 대한 투자 내지는 이 빅5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든든하게 같이 가자 했는데 보니까 손정희의 도박과 그거에 대한 해지로 인해서 산 매수 때문에 올랐다면 야, 이거는 오래가지 못할 당장 떨어질지 그거는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 거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면 그렇죠. 다들 그런 생각 저도 하는데 다들 네, 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시장의 변수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포지션이 그들이 있는지 네. 정리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다 네, 가설이니까 만약에 현재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올렸다고 보고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 중이라 그러면 네.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정리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소프트뱅크도 네, 정리한 네, 것 같고 것 같아. 이제 다 지나간 얘기였다. 네. 왜냐면 스스로 보고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정리를 하는 단계 가면서 네.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또 사실 비전 펀드라는 어떤 훌륭한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잠깐 단기적으로 했겠죠. 하셨겠지만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어차피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공개되면 이렇게 많은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중이 다 거의 다 줄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지금 월가에 생각하고 있는 그 버블 이 버블이 얼마나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부정론자들이 막 튀어나온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네. 안 된다, 망할 예, 것이다. 예, 예. 시장이 도배되고 있는 약간의 그 투자자들한테 센티먼트가 좀 이렇게 그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더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뭐 그 밀등의 맨 앞에 있는 게 테슬라가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건데 하필 또 S&P 편입 실패가 하필 같은 네, 날 터져서 지금 아마도 그쪽이 하나 좀 시장 분위기를 얼게 할 거가 아마 더 중요해 있을 거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내일 또 왜요? 시간은 10시 52분이 아이고 그럼요.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15,000명 되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닙니다. 재미있게 잘 듣고 있었고요. 아유.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들으니까 더 좋네요. 아. 앞으로 제가 전화해서 미국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1시쯤 시작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저도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 주식에 미치자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